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또 해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재밌게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소식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할게요. 일단 날이 너무 화창한 것 같아요. 너무 파란 하늘이 새삼스럽게 좀 묘합니다. 볼 때마다 이 파란 하늘, 파란색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갑자기 파란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는데 일단은 소식도 보니까 싸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1일부터 12일까지 삼성전자 보통주, 이 보통주를 2,594억 정도를 순매도 때렸어. 순매도. 개미들이 많이 팔았어요. 지금 결론은 뭐냐? 개미들도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겠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를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손절했다. 손절. 왜 손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이 다양하게 많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이제 손절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시그널로 현재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버겁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팔기는 시작했고요. 국민주 아닙니까? 국민주 삼성전자. 근데 그 주가가 그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종목은 뭐야, 미스테리야 하면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 전 애간장 태우는 거죠. 일단은 주가가 내려가면은 보통 우리가 저가 매수 해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일타기 물타기, 물타기 전법, 물타기 하던 그런 개미들이 이제는 이제 손절로 돌아간다. 이제 손절. 이제 손절로 간다. 거래소에 보니까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0거래일간이죠. 개인은 삼성전자 보통주 2,594억을 순매도를 한 거예요. 이달 말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를 유지하면은, 개인은 이제 한 1조 1,064억 정도를 순매도한 작년 11월 이후에 결국 1년 만에 결국 삼성전자 월간 순매도를 자랑한 겁니다. 11월 이후로 이제 1년 만에 이제 개미들도 지친 겁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사던 개미들도 이제부터는 팔기 시작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35조 1,324억 원에 이르는데 개인 소액 주주는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454만 6,497명, 454만 명 정도 돼요. 소액 주주가. 그 작년 말에 215만 3,969명이니까 올 상반기에 두 배 늘은 거예요. 215만 명이 454만 명으로 두 배가 확 뛴 거죠. 하지만 지난 1월 9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험난한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그 8월 달에 그 8만 원대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랬던 삼성전자가 하반기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어두워진다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결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삼성전자 주가는 7만 600원. 그래도 다시 또 뭐 6만 9,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7만 600원을 왔고요. 지난 1월 11일 장중 고점 9만 6,800원 대비했을 때 한 27% 빠졌어요. 27% 빠졌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저점으로 9만 6,800원에서 7만 600원이니까 27% 정도 빠지면은 이때는 매수하기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30% 되면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27% 빠졌으니까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 우려를 반영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 아래로 낮추는 분위기였는데, 현재 보니까 FN 가이드가 집계한 그 증권사 21곳이 있어요. 21곳에 그 삼성전자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95,870원 되네요. 아직까지는 95,000원대는 유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목표 주가가. 이렇듯 삼성전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는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야겠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과연 이게 손절이 한 건지 아닌 건지도 한번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물량 자체를 소화하려면 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장투 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단타 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사면 결국 이제 떨어지면은 사고, 뭐 오르면 팔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쉽게 여러분들 뭐잘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정도, 두번 정도는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물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 뭐 팔만전자 할때 그때 부지런히 모았는데 다시 9만전자 간다는 희망으로 했는데 7만으로 떨어지고 막 6만전자까지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이 이제 생겨가지고 상당히 실망감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뭐가 있느냐?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빨리 이제 손절을 하든지 익절하든지 떠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꾸 오래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투자가 아닌데 괜히 물려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굉장히 큰 힘,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빨리 팔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그 초심이 있다면은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모든 길에는 험난한 길이 오게 돼 있어요. 험난한 길이 있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 응? 뭐 내리막이 있으면은 오르막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길도 걷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힘내세요. 힘내시고 좀 한번 참아 봅시다. 조만간 이제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올 겁니다. 한올 연말까지만 잘 버텨준다면은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더 좋은 소식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일요일 오전인데 즐겁고 활기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밖에 나가서 단풍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좀 반하는 그런 하루를 꼭 보내시길 바래요. 오전은 여기까지 할게요.